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오늘의 기업. 진지한 작업에 한창인 사람들. 여긴 뭐 하는 곳인지?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스타트업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이 있다고 했는데 맞으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저는 기업 맞춤형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장석 대표입니다. 기업에게 딱 맞는 안성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춤형 제조 서비스라고 하면 경험과 인프라가 부족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해야 될지 막막한 스타트업들한테 제품 개발부터 제조, 품질 관리, 물류 배송까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스타트업에게 맞춤형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며 힘을 보태주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지금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 일단은 이걸 조금 더 본격적으로 알기 전에 OEM과 ODM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OEM과 ODM의 차이를 한번 알아볼까요? OEM은 고객이 제공한 설계도대로 단순히 제품을 생산만 해주지만 ODM은 제품의 개발부터 생산까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점에서 OEM과 ODM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ODM 업체가 보유한 제품 개발 및 생산 기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강해 단순히 생산만 대신하는 OEM 방식보다 ODM 방식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많다는데,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극찬기업이 하는 일에 대해 살펴보자. 연구 개발부터 제조, 보관, 물류까지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데, 두피 스캐너라는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한테 제품이 주어졌을 때 제대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가 검사하는 공장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신경 써서 하는 이유는 스타트업 제품도 대기업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동일한 품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스타트업이 조금 더 경쟁력을 갖고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극찬기업의 이름으로 판매되진 않지만 모든 제품이 전부 내가 쓸 것처럼 대기업 못지않은 품질과 디자인,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데, 이외에도 부품 제조를 제외한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관리해 제품 불량률 0.1% 이내를 유지 중이라고. 그리고 지금 더 특별한 아이디어로 스타트업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남들과는 다른 조금 특별한 서비스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 스타트업들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 다양한 색상의 제품을 내놓거든요. 스타트업들은 초기에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개선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이 제품의 이 안쪽에 들어가는 이 색깔이 공통적인 이 상태까지만 조립을 해놓고 고객의 수요에 따라서 나머지 색상 부분을 맞춰서 조립을 해서 납품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모델을 시험삼아 소량만 제조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제조기업은 주로 대량 생산을 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극찬기업.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디자인이 변경되는 부분에 전 단계까지만 조립하고 변경되는 부분은 상황에 맞춰 제조한 뒤 납품을 진행.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제품 공급으로 재고 부담을 최소화했다. 처음에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그 아이디어에 상품성을 부여하는 것과 제조를 하는 과정, 그리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 그리고 마지막에 사후 관리까지를 포함하면 실제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 기획부터 제품 제조, 품질 검사 후 포장부터 판매 마케팅까지 아이디어를 빠르게 제품화하도록 스타트업의 옆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오늘의 극찬기업. 그렇다면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저희가 온전히 브랜딩과 마케팅, 홍보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작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품 개발부터 품질 관리 그리고 배송까지 도맡아서 해주니까 저희는 온전히 그 고객과의 관계를 쌓는 데 집중할 수 있어서 그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개발부터 제조까지 스타트업과 공생하는 경쟁력으로 스타트업이 빠른 성과를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는 이들의 목표는 무엇일까? 예전에는 한국에 공장들도 굉장히 많았고 어디서든지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쉽게 물건을 만들 수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 스타트업이 물건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업체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스타트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수요를 더 많이 창출하고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국내에도 공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다시 이런 소상공인들이 많은 제조 생태계가 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구축하는 걸 저희의 최종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을 이끌기 위해 새롭고도 도전적인 개발을 멈추지 않는 스타트업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오늘의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